네, 방향을 했을 때는 핀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스탠스는 이런 방향으로 쓰게 되는 거죠. 아~ 네, 이런 위치로 서가지고 체를 뺄 때는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가는데 아~ 가장 중요한 것은 페이스가 항상 백스윙 올라가면 내 볼을 쳐다보는 것이 관건이죠. 치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이 페이스가 제 뺨을 보고 있으면은 가장 좋게 그 모래를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. 아~ 네네. 자 그럼 자 시범을 보겠습니다. 모두 정리하시고 예. 채프로께서 아주 그 채프로 피 말리는 코너예요. 아 좋아요. 잘하신 거예요. 우리는 딱 한 번만 해요. 코치고 뭐 다 필요 없고 한 번만. 오, 좋다. 이야 깨끗하네요. 에그후라이도 기본적으로 그 땅에 그 발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딱 한 3cm 정도는 이렇게 묻혀 있는 것이 가장 좋고요. 지금 바운스로 쳤다 그러면은 볼이 묻혀 있는 상태에서는 이 리딩 엣지, 이 엣지를 2cm 뒤에를 정확하게 가격을 해서 모래 폭발을 시키는 것이 아, 키 포인트입니다. 네, 찍어주는 거예요? 네. 자, 갑니다. 오. 오, 나이스. 나이스.